투장 또 챌린저 22 아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일 공대기죠. 카일 연이 델론즈 키리엘 리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두근 바꾸고요. 상대 4000점 만났네요. 이 판 이기면 점수 굉장히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자, 4000점을 만났는데 델론즈 방덱을 보고 싶다고? 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자, 일단 유리부터 먼저 죽고 시작하네. 상대도 일단 유리. 이제 뭐 칼이 아직 안 쓴다고 하면 약간 조금 클래식하다고 볼 수 있겠지. 진짜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많이 바뀌는 이런 결투장에서. 자, 줄 쓸어줍니다. 키릴 32짜리 왜 이렇게 세나요? 자, 자리 바뀌고요. 이거 이득이에요, 오히려. 이게 진짜 이득이에요. 상대가 저 스킬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득이야. 정말. 또롱똥똥똥똥똥. 자, 유리 다시 한번 잡아주고, 실비아 뭐 해롱해롱 거리고 있고, 다시 깨어났네, 실비아. 자, 카일한테 좀 흠집을 내는 게 중요해서 카일 스킬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말 끝나기 무섭게 또 카일 스킬 바로 또 나오는 거지. 제가 그때 이 아이디를 4000점을 올린 기억이 있네요. 그렇지. 좋아. 소공까지. 자, 사슬. 이거 한번 보태줘야 되지. 아, 3타였네요.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스킬. 아, 3타. 자, 철새로 마무리 갑니까? 이거 상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없네요. 와. 첫 번째 1승 좋습니다. 느낌이 점수 많이 줄 것 같아. 점수 차이 많이 나서. 아, 20점!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자, 까칠한 해삼 이분 거 가보겠습니다. 자, 상대 리더가 누구죠? 뭐 처음 보네. 자, 이분은 델론즈가 뒤에 있네. 약간 진짜 약간 좀 옛날 덱 느낌이 좀 물씬 나네. 굉장히 옛날 덱 느낌 나고. 아, 제가 엘리시아구나. 아, 델론즈 앞쪽에서 태 한번 잡아줬고. 자, 진노 먼저 쓰는 건 이거 개이득인데요. 야, 상대 AI가 왜 이러지? 정말. 자, 잡아주고요, 앞줄. 태호 이제 마지막. 에이스도 부활. 뺐고. 까비, 연희 못 잡았네. 연희가 중요한 게, 좋은 게 여러분들 평타에 두 대 때리는 거. 이게 진짜 사기예요. 딸피 남은 거 잡아주고. 이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철새. 자, 뒤, 앞쪽. 앞쪽 나가도 괜찮아. 아, 근데 저 엘리시아가 안 되네. 3타. 아직 2타네.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가야 된다. 안 움직이네. 까비. 변신해주고. 일단 뒤쪽이 카일이 아니라 델론즈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자, 유리가 일단 아직 있고. 연인이 죽었고. 아, 턴감 좋구요. 자, 죽게. 오, 야, 이거 죽게 일로 옵니까? 자, 3탄째인데 이거 칼 스킬 안 쓰나? 사실. 그렇지, 태우 잡아야지. 슬 잡고. 스킬이 조금, 후반부 스킬이 좀 애매한데. 백빛나카. 아, 반겨. 델론즈 나타났네. 야, 델론즈 스킬. 자, 델론즈한테. 아, 이게 졸로 갑니까? 하필, 엘리시아 부활. 자, 상대 변신하고. 카이리 스킬 한번 꼽아야 돼. 죽기 전에 한번 꼽자. 이거 상대 사신 터지길 바래야 돼. 상대 주격 터지길 바래야 돼. 진짜로 상대 주격 터짐 이겼어. 주격 터짐 이겼어. 너그자 야 마사야 주격 필요 없어. 평타 스킬. 야 진짜 없어. 주격 터졌어요. 자, 야 하필 또 얘가 또 몸빵을 치네. 와, 카일 큰 거 하나 해줬네. 이 연승 좋네. 남들 다 졌다고 했을 때 저는 믿어요. 좋구요. 두 번째 판 가보자. 자, 두 번째 판 이겼고, 세 번째 판 가보자. 좋아하지, 지금? 굉장히 좋아하네. 자, 세 번째 판. 자, 이분은 뭐 이겨줘야지.
아, 자, 방덱. 자, 이거 델론즈 제이브 방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대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 칼 레벨이 좀 낮은데. 와, 박물을 카린한테 먼저 박습니까, 이거? AI 뭐예요, 이거? 와, 또 오졌고. 자, 유성우. 관통통감. 자, 일방적으로 때려야 돼요. 일방적으로 계속 때려야 되고, 상대 힐과 소생으로 계속 상대 스킬을 말려야 돼.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연희가 진짜 세네. 자, 그렇지, 연희. 좋고. 상대 델론즈 지금 죽을 때 됐고. 자, 반격. 저 레굴루스 기절을 걸 수 있는지. 와, 카린 기절. 개꿀 카린 기절. 자, 이거. 아, 일단 한번 버텼고, 유리. 자, 철새 갑니다. 다시 한번 방무. 와, 개꿀이야, 이거. 와, 개꿀. 와, 3타. 자, 카린이 일단 부활. 유리는 뭐 한번 죽어도 괜찮지. 정말. 연희는 무조건 스킬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봐도. 해보. 칼 스킬 잘 씁니다. 자, 다음 스킬은 소생이네요. 아,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어? 유성우, 아, 유성우는 좀. 자, 이거 파멸의 기적 각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음 스킬 힐이면 이거 파멸의 기적 바로 나오는데, 심판으로 스킬을 묶으면, 아, 안 걸, 아, 침묵 안 먹었다. 침묵 안 먹었어.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팀도 아직 힘이 빠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키리엘 각성 스킬까지 써줬고, 이러면 또 한두 번 또 스킬 잘 터져가지고 지금 카린 저격 이런 거 나오면 되는데 힘들지. 자, 카린한테 상태 이상 걸어야 되는데 기절 한번 가자. 철새 이거 잡아야 돼. 그러면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한 번에. 아, 이거 카린을 잡네요 결국. 와, 대박인데. 와, 카일 스킬 몇 번 썼는지. 와, 여섯 번 쓴 것 같은데. 미쳤네 진짜 얘. 아니, 돌았어요. 어? 레굴루스 거의 돌았지. 이 정도면 뭐 기절도 필요 없지 뭐. 평타, 평타 마무리. 와, 깔끔하네. 이 아이디 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와, 질 때까지 한번 가봐. 3연승? 몇 연승이지? 키리엘이 또 안 죽어가지고 끝까지. 카일은 30이 제일 좋은데. 아, 하드 카운터 만났네 드디어. 자, 일단 크리스가 있는데, 자, 크리 아까랑 비슷한데 이게 보면 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 한 명이 죽는 순간부터 이제 뭐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녹스는 없네 다행히. 카린을 굉장히 잘 치고요. 와, 벌써 3타. 와, 스킬 미친듯이 쓴다. 라이언도 없는데. 역시 카일은 레벨 32부터인가. 내 카일은 안 저런데 왜 이러지. 자, 기절은 없지. 랩이 나자. 나의 복수를 해준다고? 아, 내가 이기고 싶은데. 자, 유성우 뭐 턴감에 뭐 관통에 때릴 수 있으면 좋지. 아, 이거 회복. 자, 손짓. 침묵 뺐어? 좋아. 날개까지. 자, 유리 한번 죽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칼 또 스킬 쓸 것 같은데, 느낌이. 워낙 잘 써서요! 이렇게 예상해봤는데, 역시나 예상이 맞죠? 이거 파멜 각인데? 자, 3타. 이야, 파멜 굉장히 잘 들어왔다. 아, 아니, 칼이 저거 안 죽었네. 와, 나 저 죽을 줄 알았는데. 와, 저게 안 죽었고.
자, 에반 일단 잡으면서. 네, 지금 우리 팀에 죽으려고 말랑하는 애가 지금 좀 몇 명 있습니다. 카린 부활. 카린 언제나 부활이 있고. 자, 유리 한 번 더 있죠? 크리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죽어야 돼. 얘 키리엘도 조금 죽으락 말랑하고 있네. 레굴루스 기절 좋고. 어?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어,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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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와. 대박이네, 이 아이디. 아니, 무슨 각성 스킬 키리엘이 왜 이렇게 잘 쓰냐? 이게 스위치 이러면 가능성이 있어, 다시. 다시 뭐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 상대가 2라운드가 시작됐으면 우리도 2라운드야 이거 켰으면. 다시 방림. 와, 카린 침무. 크리스 잡았고. 키리엘 대박이네. 야, 키리엘 이거 만렙 찍어야 돼. 이거 키리엘 최강이네. 아, 괜히 방대 하드 카운터가 키리엘이 아니네. 각성 스킬도 완벽하네. 카일 또 스킬 썼고. 이기는 분위기. 질 때까지 안다 했는데 계속 이기네. 뒤에 분들 지금 오지에 기다리고 있네. 근데 이 아이 재밌지 않습니까? 꿀잼인데? 공덱 방덱 막 번갈아가면서 막 때려잡는 거 굉장히 꿀잼이네. 자, 손치. 와, 연희 진짜 좋다. 와, 연희 넣고 싶다 나도. 아, 린 빼고 연이 넣고 싶다. 개좋아 이거. 뭐 수면 거는 것도 좋고. 이 두번 때리 두명 때리는 것도 너무 사기야. 상대 스킬 타이밍인데 그냥 걸어버리니까 상대 스킬 쓸 수가 없네. 아, 또 이겼네. 멋지네. 자, 이 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한번 쓸 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이기고 있고. 이번에도 약간 좀, 이번에는 공덱 만났는데 방덱 상대로 이렇게 승률이 높으면은 올라가야지. 자, 일단 선타. 아, 근데 칼 32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좋구요. 어, 좋아요. 죽게 얘가 만들면 오히려 나 괜찮아요. 어, 괜찮아. 자, 유리 한번 끊었고. 키리엘 빨리 레벨 올리자. 야, 이거 근데 카일이 이번판 이제 술 위기의 최대 위기다. 어, 바로 스킬 바로 복수해버리네. 저 일단 최대 위기 속에서 반전 만들 수 있을지. 어? 야, 속옷 안 터졌고. 자, 일단 최대 위기. 자, 최대 위기로 왔는데. 어, 얘가 맞았네. 우와, 유리가 맞을 줄 알았는데. 정말. 자, 연이 딜이. 아, 최대 위기는 개뿔. 자, 자, 일단 4대1인데요. 자, 4대1인데요. 자, 4대1인데 여기에서. 자, 이거 침무. 아, 평타로. 와, 대박이네. 이거 카일 스킬 맞자마자 카일 스킬 바로 쓰고 바로 연희 마무리 치고 나머지 애들 마무리 평타로. 완벽하네. 연희가 진짜 좋네. 아씨. 어, 연희 갖고 싶다. 한 판 더 이기면 4000점. 어, 이 판 이기면 4000점 확정. 가보자. 이 판 이기든 지든 막판 해 할게요. 지금 뭐 계속 연승 중인데. 연이 32부터야. 씨, 극혐이네. 좋아요. 아, 뒤쪽 앞쪽에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스킬 쓴다는 게 좋은 거니까. 카일은 무조건 스킬 쓰면 좋은 거야. 이것도 얘도 앞줄 들어갔으니까 뭐 쌤쌤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이 아이디 AI 굉장히 좋다. 이 아이디 AI가 진짜 좋아. 똑같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스킬로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지. 유리하지. 어, 3타. 어? 자, 키리엘 녹았는데 별 의미 없고. 유리 죽으면 안 돼. 유리 죽기 전에 스킬 한번 누가 써야 돼. 아, 이거 최대 위기. 아, 진짜 이거 위기야.
아 진짜 제대륙이다 이거. 연이 반겨. 어, 강림 최대 위기야. 이거 진짜 최대 위기다. 또? 자, 침묵까지. 어? 야, 최대 위기 아닙니까 이거? 수면의 침묵에 뭐 씨 난리 났네. 최대 위기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최대 위기였는데 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버리네. 이 아이디 오지네. 야, 여기서 3900대를 연승으로 뚫고 바로 4000점 안차. 클라스 오지네요. 수고했습니다. 와 대박이네 이거. 크, 짜릿해.